안녕하세요. 썸네일과 제목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루시는 무지개 다리를 건넜습니다. 최근에 루시 근황 영상을 올렸을 때 루시가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고 그렇게 말을 했었는데요. 원래 그 날에 다른 영상을 업로드하려고 했는데 루시가 진짜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서 그냥 만들자마자 바로 업로드를 했었는데요. 그 영상을 업로드하고 몇 시간 뒤에 루시는 무지개 다리를 건넜습니다. 그날도 할 일을 다 마무리하고 자기 전에 루시를 체크하는 게 루틴이었는데요. 평소처럼 루시가 똑같이 눈을 감고 누워 있었는데 그냥 보자마자 루시가 갔구나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8개월 동안 매일 마음의 준비를 해서 그런지 루시의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그냥 눈을 감은 루시를 끌어안고 고생했다, 잘했다, 오래 살았다 라는 말을 계속 반복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루시를 깨끗하게 목욕시켜주고 장례식을 할 때까지 포치 안에 편안한 자세로 넣어놨습니다. 그렇게 루시는 2년 7개월의 짧은 생을 살았습니다. 2년 7개월 중에서 8개월가량을 투병 생활을 하며 그렇게 좋아했던 쳇바퀴도 못하고 힘들게 고생하다가 갔다는 사실이 너무 안타깝고 슬픈 것 같아요. 몇몇 분은 루시를 그냥 안락사시키라고 하셨어요. 저도 진지하게 안락사를 고민했었는데, 그때마다 루시가 보여주는 삶의 의지를 보면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루시의 장례 절차는 잘 마무리했고, 화장을 한 후에 루시 뼈가루는 이렇게 스톤으로 만들어서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제 루시는 더 이상 아프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루시가 사용했던 용품과 루시가 지냈던 공간을 어떻게 할지는 사실 그 전부터 계속 고민을 해왔는데요. 많은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유기된 고슴도치를 임보하면서 다시 좋은 분에게 입양시켜주는 용도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저도 여집사도 이제 마음 다 추스렸고요.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영상은 정상적으로 계속 올라갈 예정입니다. 슬픈 영상은 이걸 마지막으로 하고, 다음 영상은 재밌고 즐거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